김동규, 우리 이제 어디 갈까? 울산 대공원? 울산 대공원. 출발! 출발. 김동규, 너 여기 와본 적 있지? 응. 기억나? 응, 아기 때. 아기 때? 아니야. 너 얼마 전에 왔었는데? 며칠 때. 너 소방 대피훈련 뛰어내리기도 했었어. 알아! 로봇 댄스도 봤잖아. 6살! 태권브이 로봇도 봤지? 거기야, 울산대공원. 그때 축제할 때 왔잖아. 주제 카페는 못 가봤지. 야고, 그거 엄마한테 비밀이다. 알았어.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오늘 아빠 여행지는 울산대공원이야. 알겠지? 응. 다음은 내 여행지다. 다음에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정할게. 꽃동산인가? 그지? 저기 글자 읽었어. 저 뭐라 적혀 있는데? 꽃동산. 저 하늘로 날아와 보자. 저 안에 들어가 볼래? 사진 찍어줄까? 동 여기 봐, 여기도 꽃 엄청 많아. 맞아. 그지? 어디로 갈까? 여기. 어? 여기 좋은데? 거기 아니야? 응. 여기. 아, 나비다. 아빠 나비. 나비도 있어? 아니잖아. 나비 여기는 나비 있는 데다. 여기 아니다. 다른 데인가 보다. 저 올라가 보자. 내가 먼저 가야지. 어디 가는데? 무슨 엄청 큰데? 그치? 여름에 더울 때 오면 좋겠다. 맞아. 다음에 더울 때 와서 저기서 물놀이 하자. 왜? 너 물놀이 좋아하잖아. 사람들 보면 어떡해? 너 사람들 볼 때도 물놀이 잘했잖아. 어! 꺼졌다! 김동기 왜 끝났지? 아빠 바다 물도 깊었잖아. 여기 물놀이 못하겠다.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보수 왜 안 하지? 우리가 오니까 꺼져버렸네? 김동규! 가까이서 볼 거야? 아빠! 어? 저 벌레도 이거야? 잠깐만, 이거? 그 소금쟁이. 물에 떠있지? 저기 위에,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다. 저기 가볼까? 경계를 보는 데 같은데. 저기 써있는 게 키즈 테마파크라 적혀있어. 응, 아빠 알아? 저기 써있잖아. 키즈 테마파크. 진짜네. 가보자. 키테마파크 은호 좋아. 그러면 아빠 다음에 은호랑 같이 오자. 은호 같이 오자고? 응, 은호 번개맨 완전 좋아해. 아, 은호가 번개맨을 좋아해? 완전. 알았어. 그럼 어디 가? 저기잖아. 저기잖아. 근데 계단 없죠? 저기에 계단이야. 저거. 화이팅! 잘 올라갈 수 있지? 화이팅! 갈 수 있어! 미끄럼틀 타!
여기 약간 소리 놀이터처럼 생겼어. 어? 소리 놀이터. 키가 안 돼. 여기 키 되는 거 있네. 깜짝이야. 다시. 우와! 깜짝이야. 아빠 키 해봐. 우와! 깜짝이야. 아, 여기 아빠 이거 알았어. 우와. 김동규. 아빠 어, 김동규. 우와. 나는 게 너는 게도 여기 졸라인 거야? 맞아. 근데 올라갈 수 있어? 응. 아빠 돌 밟고 올라가는 거야? 어. 저거 뛰어오는 놀이터야. 저 할 거야? 동규야, 여기는 다섯 살만 할 수 있대. 동규, 저 큰 데 가야겠다. 큰 데. 저기 큰 데 가야 돼. 아, 어, 거기. 점프. 너 예전에 여기 와봤는데 기억나? 아니. 그럴 때 와봤었는데. 응 맞아 기억나. 아빠 나 그런데 물에 좀 털어줄래? 네가 털어. 나 힘들다고. 여기는 그물 놀이터인가 봐. 너 기장에서 못 올라간다. 아빠 아빠가 올려줘. 알았어. 김동규! 아빠 왜? 너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아빠 여기야. 모르겠어. 아빠 왜? 여기 건너가면 되지. 가윤이 올라왔어. 가윤이 더 위로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겠어? 거기 있어? 올라가 봐 이제. 저기 그쪽 모서리. 어, 내려올 수 있어? 내려가자.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내려갈 거야. 할 거야. 빨리. 가자. 어딘데? 내 신발 찾아서 가자. 이제 놀이터에서 놀았으니까 키즈카페 가서 또 놀자. 어. 아빠 멀지 않아? 아까 거기야. 가까워. 줄 서 있다. 왜? 그냥 쭉 들어가면 되잖아.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줄 서 있나 봐.
그지? 기다리자. 오, 이상하게 영화 보는 데다 봐. 그치? 김동희 거기서 뭐 해? 타봐. 화이팅! 김동규! 아빠!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2층에 뭐가 있을까? 안 열리네. 동규 여긴 도서관인가 본데? 도서관. 완전 재미없어? 어, 오늘 일요일이야. 그럼 내일은 월요일이잖아. 맞아. 왜 월요일 싫어? 응. 왜? 어린이집 안 가고 싶거든. 어린이집 재미없어? 아니. 근데? 그냥.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 노는 게 좋지. 응. 가자. 기다려. 아니 엄마가 안 돼. 기다릴게.